하나, 둘, 셋, 다! 안녕하세요, 성태스팀 타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 드디어 방탄소년단님들의 블랙스완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저희의 리액션이 빠질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번에 방탄소년단님들의 맵 오브 더 소울 그 앨범이 그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오, 맞아요. 굉장히 또 기록을 세우셨는데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도 4등을 차지를 하셨다고. 맞아요.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로? 근데 이번 앨범에서만 총 네 곡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탄소년단님들의 이제 기록을 보자면은 페이클러버가 10등을 차지하셨었고 그리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8위를 또 차지하셨는데 이번에 온이 또 4등을 차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한다.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보는 저희가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와중에 블랙스완의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블랙스완은 이제 맨 처음에 아트필름 선공개가 됐었고 그것도 굉장히 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약간 그런 영상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무용수에 관한.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그 제임스 코튼 쇼. 제임스 코튼 쇼에서 무대를 또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다 리액션을 찍었었어요. 맞아요. 매번 나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뮤비가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번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떨려요. 오라이트다. 지민님이다. 뭐야? 와. 역시.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그림자가 달라. 색깔 너무 색깔도 달라. 그러네? 블랙이랑 화이트랑 계속 바뀌는데? 우와! 위에 또 뭐가 있어. 그러네? 그림자가 계속 다르게 움직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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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개인 컷들은 다 블랙으로 입고 계셔. 아, 선이 진짜 곱다. 네? 으악! 와. 뭐지? 장소도 있어. 여기에선 블랙으로 입으시는데? 봐봐. 그지? 둘이 풍기는 분위기도 엄청 다르잖아. 아, 계속 교차되네. 뭔가 흰색이랑 검은색이 대비된 느낌이야. 다들 어떻게 이래? 진짜 다 너무 미쳤다. 뻗게 돼 계속. 그래도 안 만져줘요. 네, 어쩔 수 없지만. 뭐지? 거울이 엄청 많다. 뭐야? 너무 예쁘다. 솔로 퍼포가 진짜 많이 들어가셨다 이번에. 확실히 운영을 하셨으니까. 아, 이 선이 진짜 곱네요. 와. 아우. 아, 너무, 진짜 너무 곱다, 다. 어떡해. 어떡해. 뭐야. 와우!
저 보여? 어, 뭐야? 어, 뭐야? 그림자가 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보고 어? 어디가? 뭐야? 어, 뭐야? 뭐지? 뭐지? 그 그림자를 알고 계셨던 건가? 그러니까. 뭐야? 알고 있었나 봐. 확인하고 가셨는데? 어, 딱, 이렇게 딱. 확인하고? 가셨는데? 되게 여유롭게 가셨어. 뭐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약간 이게 응.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방탄소년단님들은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전에 온도 그렇고 응. 좀 약간 자신을 받아들이는 약간 이번 앨범 자체가 응. 어,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응. 그 길을 내가 더 뭐 당당히 걸어가겠다 응. 약간 이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응. 또 너무 궁금하니까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글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아, 그리고 저도 찾아봤었는데 네, 저희 유튜브에 댓글도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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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감사하게도 궁금했던 부분 다 알려주셨어요. 응. 최고예요. 근데 좀 약간 저런 그림자나 그 흙과 백 이런 대비를 그런 거에서 하지 않았나 약간 자기의 다른 이면의 모습?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약간 당연하듯이 약간 저 그림자마저도 나다 어 그치 어 그랬을 수 있다 그치? 어, 무슨 약간, 말인지 알 것 같아 나는 보는 내내 어 그래서 그런가? 뭐 어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봐봐라 흰색이랑 검은색은 진짜 대비되는 색깔이에요. 완전 정반대. 봐봐라잉! 아니, 너,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 그치? 봐봐라, 그, 뭐지, 흰색이랑 검은색이 아예 반대되는 색깔이잖아. 누가 맞아, 봐도. 맞아. 그랬는데,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는 의상이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었어. 분명히 그게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하면서, 내면을 표현하면서, 나의 두 가지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고 나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 그쵸. 그래서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그치. 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흰색 하면은 약간 빛. 약간, 검은색 하면은, 뭐, 어둠. 뭐, 그림자. 이런 거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빛이든, 어둠이든, 두 개 다 방탄소년단. 이라는 거지. 그치. 약간 이게 합쳐지지 않나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거 해미의 생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또 이제 이거 영상을 저희가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분명히 또 해석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 우선은 정말 좋은 건 정말 항상 방탄소년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건 정말 여러 가지의 영상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 맞아. 진짜 이번에 몇 번째. 근데 진짜. 이번 앨범이 유달리 더. 오. 진짜. 왕자 너무 해자요. 좋아요. 어. 아니 그 무대 제임스 코튼쇼에서 보여주셨던 무대는 오로지 무대로서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블랙스완 뮤직비디오를 또 보니까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흰색 옷을 입으신 우리 방탄소년단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검은 색깔 옷을 입으신 방탄소년단님들의 모습이랑 지민님의 솔로까지. 아. 아 근데 손이 진짜 고우시다. 맞아. 아 제가 한국 모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 모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간 K-POP과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 집중도와 선과 그게 정말 다른데 아우 정말 너무 좋네요. 이게 너무 행복하게 계속 웃게 되네. 저 이번 영상 얼빠샷 너무 많아서 좋아요. 아 맞아. 얼굴도 엄청 많이 이렇게 가까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아 근데 방탄소년단님들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저희가 이번에 온 커버를 했잖아요. 아 저희가 온 커버 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온과 블랙스완도 함께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삼 대단하십니다.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해요. 진짜. 그럴만해요. 맞아. 아니 저희가 블랙스완도 커버하고 온도 커버했는데 아 진짜 이번에 난이도가 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다 하시죠? 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무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항상 웃으시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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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시죠? 아니 근데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싹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진짜 저건 박수. 진짜 절대 진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무 연습도 안무 연습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제임스 콘튼 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쇼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고 뮤비도 한 편이 아니라 맞아. 여러 편을 또 촬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체력이 뭔가 무한대이신가? 어떻게 다 소화하셨지? 아니 그 계속 이제 차트 같은 것도 그렇고 기록을 갱신을 하신다고 기사가 계속 뜨잖아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노력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방탄소년단님들이 괜히 방탄소년단님들이 아니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록 괜찮으시는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만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 정도 뭐 하시는 거는 진짜 정말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이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는 맞아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최고세요. 뭔가 해본 사람만 더 알 수 있다는. 아 진짜 몸 부셔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다 당 걸려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저 일어날 때 30분 걸렸어요. 몸이 안 일으켜져요.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이번에 또 이런 영상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좋게 영상 봤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님들의 블랙스완이라는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어 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이아나였습니다. 안녕.